114페이지 24번. 114페이지 24번. A 토지 간에서 갑 명의로 수익권 보존 등기되어 있고 을납으로 갑과의 매매 계약에 따른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을은 가등기 시 소급해서 수익권 취득한다. 틀렸다. 니은 을이 가등기 한 후 갑이 자기 채권자인 정을 위해서 설정된 저당권은 일단 유효하죠. 근데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은 뭐하죠? 소멸하지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 니은 틀렸네. 그러면 이제 3, 4, 5번 탈락했네. 그죠? 다음, 디귿 을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 추정력에 의하여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어 틀렸네. 가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늘 을은 갑의 동의나 승낙 얻어 그의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무효하게 뭐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을과 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뭐할 수 있다. 격려할 수 있죠. 맞는 지문. 다음 미음. 갑은 위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자로서 처분 권능을 잃지 않아 A를 병에게 뭐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으며 병이 수익권 이전 등기를 하면 수익권을 모함으로 취득함으로 그 이후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등기 청구권은 처음 해준 가등기 의무자. 자, 그리고 24번은 좀 이상해요. 문제가 왜 이상하냐면은 미음 지문 있잖아요. 미음이. 미음이 있잖아, 미음이. 근데 1, 2, 3, 4, 5에 미음이 하나도 없어. 뭐, 출제할 때 밑에 뭐야? 잘 이렇게 섞지를 못했던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리을에다가 뭐 하나 추가했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어쨌든, 가등기, 일반 가등기 나오면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가등기는 그 정도 하고요. 자, 116페이지에 26번 물권 소멸로 갈게요. 물권 소멸. 자, 1.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아까 3편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죠. 2편 물권은 용만, 용익 물권만 걸린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안 걸리는 게 뭐야? 점유권, 소유권, 유질적. 그럼 그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점유권은 일정 기간 점유권 불행사란 말이 없지.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있고 상실되는 순간 점유권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점유권에서는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란 말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성질상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음. 소유권은 항구성 때문에 소멸시의 대상이 되질 않아. 뭐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권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내 등기를 유지해서 예? 을이 해서 병한테 팔아먹는 거 있잖아. 그럼 갑은 병한테 말소 등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말소 등청 들어가지.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뭐야?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다음 두 번째, 지역권은 몇 년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가 뭐한다? 아까 용익물권 걸린다고 그랬잖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지역권자가 20년 동안 한 번도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한 번도 없었어. 소멸시가 완성되면 지역권은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그럼 언제 소멸해?
완성되는 순간 자동 소멸하는 것이지 말 수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럼 등기요, 등기분료. 등기분료. 아까 했었잖아요. 소멸시효 뭐야? 완성되면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 세 번째,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제가 쓰지 않고 말로 해볼게요. 3편 채권이 있지. 2편 물권의 담보 물권이 있지. 네? 그럼 3편 채권에 2편의 담보 물권이 밑으로 딱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 채권이 있는데 2편의 물권에 뭐가 담보 물권이 딱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카센터 채권, 담보물권, 유치권, 전당포 채권, 동산담보권, 질권, 은행 채권, 담보물권, 저당권 붙을 수 있잖아. 다시 3편의 채권에 2편의 물권에 무슨 물권이? 담보물권이 딱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 그때 담보물권이 있는 이런 채권을 뭐라고 그래? 유담보채권. 그 유담보채권을 뭐라고 그래? 피담보채권. 그럼 3편 채권이 주고 2편의 물권의 담보물권은 종이네. 그래서 주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네? 종된 담보물권은 따라주고 안 주고 그걸 뭐라고 그래? 법률용어로 부종성이라. 유인성 아니야. 무슨 성? 부종성이라고 그래. 아셨어요? 그러면 3편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 죽으면 2편 물권의 담보물권이 따라주는 경우는 있어도 그 채권이 살아있는데 그 종된 담보물권이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려 죽으면 논리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8개 물권 중 담보물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왜? 그 채권에 붙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유치권도 마찬가지고 질권도 마찬가지고 저당권이 단독으로 소멸시에 걸릴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 네 번째, 대항력 갖춘 임차권, 후순위 저당권. 그러면 앞에 대항력 임차권이 빠르지. 이때 위에 있는 임차인이 대상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뭐한다? 존속한다. 이거 딱 보면서 뭐 기억나? 혼동 나오면 윗분 취득하면 살려놓으시고 아래 것이 취득하면 아래 것은 소멸시켜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윗거지 윗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밑에 있는 누가 후순위 저당권 아래 것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저당권은 소멸시켜도 관계가 없다. 됐죠? 다섯 번째,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뭐하면 귀속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광업권이 뭐지? 일정 광물을 채굴할 권리예요. 자, 갑 토지에 무슨 토지에? 갑 토지에 미채굴 광물이 있어. 예? 갑은 무슨 권은 있어도요? 이 미 채굴 강물 있죠? 여기에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건 안 미쳐요. 이건 국유야 국유. 나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미채굴 강물을 취득, 그러니까 채굴할 권리를 가진 누가 있어? 을이 있단 말이야. 을. 그럼 무슨 권이 있을 사람은? 광업권이 있잖아. 그래서 광업권 가지고 들어와서 여길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갑이 뭐야? 팔아버리는 거야, 토지를. 누구한테? 그럼 이 소유권이,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그렇다고 무슨 권이? 이게 소멸할 이유는 없지. 그래서 광물을 뭐 할 수 있어? 채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광업권, 소유권 같이 들어가더라도 광업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점유하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했어요. 점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겠죠. 26번은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가겠습니다. 몇 번? 자, 28번에 1번과 2번 볼게요. 채무자, 갑수유, 토지 위에 을이 몇 번 저당권?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가지고 있는 경우 병이 토지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상속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합니다. 아, 이때 소멸은 채권, 채무 관계가 동일 인에게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들어갑니다. 무슨 관계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동일 인에게 귀속되면 이 채권도 혼동으로 뭐예요? 소멸해. 그 주된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도 많은 것이다. 소멸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자 갑수의 토지의 을이 몇 번? 1번 저당권, 병이 몇 번? 2번 저당권. 이때 후순이죠. 자, 후순이야 선순이야? 을이? 선순이네. 선순이지. 갑수의 토지를 양도받았어요.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모를 때 혼동. 윗부는 살리고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그러면 웬만했으면 안 틀릴 거야. 그러니까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보충해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토지는 하나죠. 등기부에 갑구에 갑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고 을구에 을이 뭐 갖고 있었죠? 저당권 갖고 있었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었을 때 자, 1번 저당권자가 여기 들어온 거죠? 무슨 권? 그리고 사라졌죠? 이때 이 저당권을 만약에 소멸시키면 뭐하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병은 배당 받지. 저 을 소유권 날라가지. 한 게 없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선순위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 그대로 뭐 한다? 존속시킨다. 근데 만약에 누가 취득하면? 병 취득하면 죽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저당권 살아있죠? 그러면 을이 무슨 자죠? 을이 무슨 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면서 을이 무슨 권을 갖고 있어요? 저당권 자가 되죠? 응? 그래서 이런 말이 나중에 또 나와, 이래. 조금 아직 어렵게 들어가면. 무슨 저당? 이런 말이 탄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결과? 혼동의 결과. 자신이 무슨 자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무슨 권이야? 채권, 저당권 갖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자신이 무슨 자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저당권자 될 수는 없어. 왜? 저당권은 타 물권이지. 저당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는 얘기지 자기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물건은 전부 다 무슨 물건이야? 타 물건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자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는 돼도 자신이 무슨 자는 될 수 없는 거야? 저당권은 안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갑이 소유권, 을이 저당권, 병 저당권. 처음에 자기가 뭘 갖고 있었는데? 저당권 갖고 있었는데 내가 저당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소유자이면서 저당권자가 되는 경우는 있어. 그건 혼동 결과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물건 아니다. 소유자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혼동 결과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모의고사용이란 말이야. 무슨 용?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못 풀리면 어 이게 뭐야 뭐야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뭐 화를 낸단 말이야. 왜 필요 없는 걸 가르쳐줘 뭐야 뭐야 머리만 아 지금 이것만 해도 머리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범인을 자꾸 뭐 한다 이렇게 줄여놓는 말이야. 그냥 설명한 거 지나지 않는다고. 아시세요? 어쨌든 혼동 나오면 모를 땐 어떻게 한다? 윗분 살리고 아래 것 죽여.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점유권 들어갈게요. 무슨 권? 자, 점유는 본권 아닌 점유.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점유의 관념화가 있어. 점유보다. 그래서 간접 점유란 말하고 점유 보조자란 말 있을 거예요. 비교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점유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 이건 무슨 권이 있겠구나. 점유권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보조자니까 점유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해서 누가 와서 물건을 훔쳐가면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 그 정도는 기억하세요. 근데 간접 점유는 자력 구제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간접 점유가 누구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야? 직접 점유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점유시켰다가 나중에 뭐 받을 거야? 반환 받을 자잖아요. 그럼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뭐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무슨 구제권도 네? 자력 구제권도 있겠죠. 근데 무슨 점유는 굳이 이거 인정할 필요는 없다. 왜?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직접 점유자가 뺏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건 누가 행사하면 돼요? 그럼 반대지. 누구하고 누군 반대? 예? 네? 간접 점유, 점유권 있는데 뭐 하나가 없어, 뭐. 자력 구제권 없고. 보조자는? 점유권 없는데 자력 구제권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서 204조 있죠. 204조가 뭐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213조가 뭐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이거 던질 때, 응? 자, 보조자한테는 못 던져요.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구한테는? 공격할 수 있겠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할 때 점유자한테 던져 관계 없지. 근데 점유자 속에 누구도 포함된다. 간접 점유, 직접 점유까지도 포함되지만 누구는? 보조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조자는 말 그대로 점유자가 아님. 자, 간접 점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아니 권권권 차차치 있잖아. 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케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개념을 정확하게 뭐 한다? 구별해 둘 것. 자, 그래서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섞어서 낸 거예요. 간접 점유와 점유보다 보조자. 설명 중 옳은 것. 1.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간접 점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다? 있죠?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에 대한 반환 청구권 있잖아요. 그걸 제3자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죠? 두 번째, 처가 부와 함께 타인의 주택을 아무런 권한 없이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처는 소유자인 관계에서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처를 갖다가 점유 보조자로 봅니까? 응? 처는 뭐다? 공동
점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나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주택임차인이 임대인 승낙받아 임차주택을 뭐하고 전대차하고 전차인의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죠. 임차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특징 있죠. 써볼까요? 여기다가 간접점유,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간접점유, 주등 X,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 간접점유 뭐가 안 돼 있다고요? 주등이 안 돼 있어. 근데 밑에 직접점유자 점점점 주등이 돼 있어. 그죠? 그럼 간접점유자는 비록 뭐가 없어도, 주민등록이 없어도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간접점유자도 대항력 취득합니다. 근데 가끔 반대인 경우도 있어. 간접점유자 주등이 돼 있는데 직접점유자가 주등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보호를 못 받는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야. 간접점유, 직접점유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점유하면 얘가 점유가 있는 거야. 얘가 점유를 상실하면 얘도 점유를 상실한 거야. 아셨어요? 얘가 침탈이면 얘도 침탈이야. 얘가 침탈이 아니면 침탈 아니야. 그래서 무단전대 같은 경우 있잖아. 어? 을이 갑에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해서 이게 부동산을 이렇게 건네주는 경우 있잖아. 뺏겼어? 순수히 줬어? 그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야. 그럼 이쪽도 침탈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점유자가 여기 뭐가 안 돼 있어? 보세요. 여기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얘가 뭐가 돼 있으면? 있을 거 아니야. 또 얘가 주민등록이 뭐야? 안 돼 있는데 얘가 돼 있다.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얘가 안 돼 있어. 네? 이때 간접점유자는 보호를 받는다? 못 받아.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있다 없다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간접점유가 나오면 간접점유 쳐다보지 마시고 누구 봐? 힌트 드릴게요. 주민등록은 현재 직접점유자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거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현재 뭐 하시는 분? 직접 점유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간접점유는 어디에 기대된다? 직접 점유에 기대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토지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뭐하지 아니하나? 자,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간접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 포함돼요. 그러면 답이 등기가 돼 있고 을이 점유를 해요.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지? 직접 점유죠. 그럼 취득시효 계속 뭐하고 있지? 진행하죠. 이 사람이 중단을 안 시켰잖아. 청구압력, 가압력 가처분이 없지? 계속 진행하죠. 이렇게 점유하다가 지겨워. 네? 이거 한 12년을 했어요. 지겨워. 그래서 이때 을이 병한테 임대차를 해요. 뭐 한다? 임대차 하게 되면 을이 뭐가 돼? 권권권 차차 취할 때 두 번째 차 있잖아. 임대차. 그럼 임대인은 무슨 점유가 되고? 간접 점유가 되고 병은? 응? 무슨 점유가 돼? 직접 점유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점을 탁 해서 얘가 10년 했지. 예? 이 사람 10년을 했어. 몇 년? 갑자기 얘 갑 있죠. 예? 얘가 뭐라고 떠들었느냐? 직접점이자죠? 내 점유 몇 년? 응? 내 점유 몇 년? 10년. 이거 더하기 내 앞사람 점유 있죠? 몇 년? 12년. 다섯 몇 년이지? 22년이니까 아 내가 뭐가 완성됐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 갑한테 가서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즉 등기 채권 있죠? 예? 자, 이자한테 행사할 수, 자, 행사할 수, 자, 고르세요. 있다, 없다를 골라라. 응? 있다, 없다를 골라라. 자, 취득시효가 되려면, 어? 취득되려면, 평공자. 평원, 공연, 자주 점유가 요건이야. 점유, 취득시효는 선임 무가시는 아니더라도 평원, 공연, 자주 점유가 요건이야. 자주 점유가 요건이라고. 자주 점유가 뭐야? 수의 의사. 자,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쵸. 이 사람 뭐요? 타주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한테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근데 이 병이 끝까지 되들어 내 마음속에는 자주점이었다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은 뭐다? 자주다. 인정해 안 해? 안 해. 왜? 자주, 타주는 네 마음속에 주관적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무슨 대차 있으면? 임대차 있으면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너는 무슨 점이다? 타주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취득시효 할 수 없어. 아셨어요? 이때는 이제 의리 나서야지, 의리. 의리 뭐야? 응? 나의 직접점이 몇 년과 10, 아니 여기 12년과 얘를 통한 간접점이 몇 년? 10년. 이거 더해서 몇 년이다? 이걸 점유 승계라고 그래. 점유 더하기를 인정한다. 그래서 22년 가지고 취득시효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를 통해서도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민법전에 점유라는 두 글자 속에는 간접 점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에?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 할 때 이 점유는 뭐예요? 자주 점유일 때는 직접 점유든 무슨 점유든 간접 점유든 가능하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의 점유는 무슨 점유도 간접 점유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번 설명드렸고요.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보조자는 점유자이다. 벌써 1번, 3번, 5번 탈락했어. 예? 그러면 니은 디귿은 하여튼 맞는다는 얘기야. 안 읽어도. 아니, 박스 문제가 그걸 다 보면서 기억도 읽고 니은도 읽고 다 마치네. 밑에 보면 안 되고 박스 문제는 하나를 딱 보고 그 다음 또 밑에 제거하란 말이야. 아, 그래야지 시간이 세이브가 되지. 기억 보조자는 점유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1, 3, 5는 탈락이야. 그죠? 5번도 모르겠다. 1번, 3번 탈락. 자, 니은 봅시다.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뭐요? 한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 새로운 권원이란 말 있지. 새로운 권원에 대해서 다시 소유사로 점유한 경우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로 전환된다. 맞는 질문이야. 근데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면 안 돼.
상속 아닌 다른 것을 새로운 권호할 때는 자주 의미로 뭐예요? 전환대. 이건 맞는 얘기예요. 대가 소유사 유무는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한 성질에서 객관적으로 뭐한다? 결정한다. 맞겠죠? 리얼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수용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197절 읽으라고 했잖아. 소유사 선이 평원 공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평공자 선까지는 뭐가 되지만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미음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깨졌어 폐쇄했어 판결 확정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가요. 그래서 점유에서 두 가지가 있죠. 상실 회수 언제 점유 부활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상실 처음부터 다음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하면 폐소하면 폐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 제기 시부터 아시겠습니까? 이빨 빠지면 안 된다. 3번 니은 디귿 2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가세요. 5번 점유의 형태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가? 1.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자의 점유는 점유권의 성질상 무슨 점유다? 2번 명의수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이다. 이전형 명의신탁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명치 한번 써봅시다. 명의신탁을 다 정리하셨을까요? 대답이 시원찮네. 응?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전형, 중간 생략형, 계약 명의신탁 있죠? 기본서 가서, 유학지 가지 마시고 뭐예요? 기본서 가셔서 누가 명의신탁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확인하고 물권 변동이 어떻게 확인해라는 얘기야. 완벽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자, 이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형이 있고 그죠? 중간 생략형이 있고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이 있죠? 그러면 이전형,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어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도 뭐다? 무효. 계약 명의신탁도 명의신탁은 뭐예요? 무효. 그럼 명의신탁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문제야? 신탁자하고 수탁자 얘기지 뭐. 그죠? 갑이 신탁자, 을이 무슨 자? 수탁자. 갑이 신탁자, 을이 무슨 자? 수탁자. 자, 이전형은 물권 변동이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응? 갑에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물권 변동, 유효, 무효? 응? 무효? 확실해요? 병이 아니지, 을이지?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이지? 갑이지 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갑의 명칭이 누구야? 응? 신탁자. 을의 명칭이 뭐야?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어도? 그러니까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점유해봐야 자주다, 타주다. 타, 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신탁자로 한다면은 등기는 얘한테 넘겨놨지만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하면 그래서 사람 이름 조심하란 말이야. 이게 다행스럽게 뭐가 아니어서 이게 신탁자일 때는 뭐다? 맞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 이름 때문에 자꾸 실수하잖아. 사람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대충 알고 있으니까 시험장 가서 자꾸 실수가 나오잖아. 사람 이름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한다. 학개론 4개 실수하고 민법 4개 실수하면 어디서 보상을 받아? 그거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멋있게 합격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뭐 한다 그냥? 그저 과장면하고 평균 몇 점?
그러니까 실수 안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맞출 수 있는 건 맞히고 찍을 수 있는 찍고 그러란 말이에요. 신탁자, 수탁자.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것도 내버려 두면 나중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중간 생략하면 물권 변동이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중생 등기는 병에서 을로 간 거지. 이제 중간 생략이 뭐냐면 신탁자 수탁자였지. 신탁자가 내수인에서 사는 거잖아. 등기가 이렇게 넘어. 을로 가잖아. 물권 변동 유효 무효. 무효라고 돼 있죠? 아이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야? 응? 소유자가 왜 또 여기 갑이야? 왜 위로 올라가? 여기 병하고 있으면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지. 누가 아니다. 수탁자 소유자 아니라고. 응?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은, 예?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그 물권 변동은 어디서, 어디로 가? 아, 뭐라고? 아, 이거 내 무슨요? 그럼 계약명 신탁은 물권 변동이 병에서 어디로 갔어? 을로 갔어. 어, 이건 유효란 말이야. 유효. 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야? 소유자가 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받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뭐다? 대금이지. 왜? 소유자 누구니까? 수탁자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는 것은 이걸 내는 거란 말이야. 아무 말 없으면 이전형이야. 어? 5번에 2번은. 무슨형? 이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명신탁 종류 세 가지를 딱 뭐해서 기억해서,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명신탁 하나, 내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에? 아까 뭐 가든 게 하나 만들어 놓고, 186조, 180조 하나 만들어 놓고, 에? 총집 가서 취소 하나 만들어 놓고, 묵권대 하나 만들어 놓고, 계약법 가가지고 뭐야? 예? 계약 성립, 항변권 위험 부담, 그 다음 뭐야? 채무불량, 지체불능 있잖아? 담보 책임. 너무 심한가? 아니, 그런 영역들 딱딱딱 적어놓고서, 아, 내가 나오면 요거 마칠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하란 말이야. 그러면 공부 안 할 것도 뭐 할 수 있어? 너무 힘들면. 이거 안 하고 그걸 다른 과목에다 갖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2차까지도 뭐 한다? 가능하면 할 수 있잖아. 어? 근데 어떤 분은 학교로는 한 90점 나오는데 민법이 간당간당해서 위험하단 말이야. 골고루. 학교론도 민법이 뭐하다? 골고루 해서 과락 면허가 평균 몇 점? 60. 딱 올라가서 들어. 아, 한숨 쉬지 말라니까. 그거 버릇이에요, 그 자꾸.
에? 아니 자꾸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자꾸 뭐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돼. 자신 가지시고. 5번에 2번 수탁자 틀렸고요. 다음 세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절취해서 뭐하고 있는 사람. 경위는 무슨 점이요? 그러니까 도둑은 좌주셉니다. 그런 얘기야. 네 번째 판례에 의하면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매수인의 점유는 뭐다? 좌주에서 타주로 전환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이유? 유인성. 계약이 뭐가 되면? 뭐다? 소유자 복귀 되잖아. 그 뭐다? 타주. 부동산 매도한 사람이 대금을 다 받은 후 여전히 부동산 뭐하고 있어? 그게 무슨 점이에요? 돈 다 받았잖아. 뭐다? 타주 점유가 돼요. 자, 6번에서는 3번만 볼게요.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 기지를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점유일까요? 타주 점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주 점유인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하는 거야. 분묘 기지권 취득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니까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 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자, 125페이지 가세요. 11번. 아유, 밑에 보면 다 그죠? 자, 가봅시다. 기억. 점유물인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뭐였습니까? 불법 점유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토지 인도 소송까지 뭐가 되었다더라도 제기되었다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원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197조의 점유자 평공자 선까지 추정되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그럼 불법 점유 다툼이 있어요. 그렇다고 토지 인도 소송 제기됐죠. 그 사실만으로는 뭐가? 평원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죠. 즉 평원 공연 평공자 선이 뭐가 된다? 추정된단 말이야. 추정되면 입증 면제지. 입증 면제되니까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넘어간다. 기억 맞는 지문. 니은 타주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는 자기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신의 점유는 자주 점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주 점유가 추정돼 추정 안 돼. 그러니까 기억 평원 공연 추정되고 아, 니은도 뭐가 돼? 자주 점유가 추정되면 어떡한다고요? 그래서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래서 제가 자꾸 197조 평공자 선 있잖아요. 열거되어 있는 조문들을 자꾸 연습해두면 그것 때문에 공부가 신이 나고 그것 때문에 점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읽으란 얘기예요. 디귿 을이 갑으로부터 임찬 시계를 제3자병이 뭐였어요? 훔쳐갔어요. 그죠? 자, 갑은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을에게 시계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자, 이것은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죠. 지금 침탈해 갔으니까 병이 침탈했으니까 직접 점유자가 204조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직접 점유자가 움직이지 않고 누가? 간접 점유 던지는 거지. 던질 수 있어 없어? 있죠. 을이 침탈이니까 갑도 침탈이지. 그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병한테 던질 때 그 시계를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다시 원위치 시켜라. 에? 누구한테? 을한테. 디귿 지문 맞는 거예요. 간접 점유 주문 낸 거예요. 리을 점유자를 상대로 뭐 했습니까? 한 점유자의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점유자가 뭐하고?
패소하고 판결이 뭐가 됐다? 확정됐습니다. 점유자가 뭐 했다고요? 깨졌어.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뭐가 됐다고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이게 지금 선이 아니가 아니고요. 자주 타주의 문제야. 이건 지금 판례 태도야. 응? 이때 타주 점유로 간주되는 것은 뭐다? 소가 뭐다? 예? 자, 거기 보세요. 패소 판결 뭐예요? 확정 후부터 점유자 점유가 무슨 점유? 자주 점유로 뭐예요? 아니, 타주 점유로 뭐예요? 전환되는 겁니다. 뭐가 아니고? 소가 제기된 때가 아니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리을을 보세요. 설명 못 들 테니까. 리을. 126페이지 리을입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을 뭐했으나 주장했으나 이것이 뭐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이 뭐가 되거나 번복되거나 또는 뭐요? 점유권원 성질상 타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누가?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뭐해서? 주장해서 점유자를 상대로 뭐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성 제기해서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됐죠. 그러면 이때 점유자는 말소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패소 판결 후부터 뭐가 된다? 타주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앞에 지문을 볼게요.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점유자가 뭐가 됐어요? 패소됐죠? 그럼 점유자가 말소할 의무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응? 깨졌잖아.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서에서 점유자가 뭐 했어요? 폐소했으면 말소해줄 의무가 생기잖아. 그죠? 그럼 말소할 의무가 생기면 폐소 그때부터 뭐가 된다? 타주로 간주됩니다. 그 안에 지금 소 제기된 때가 아니고 뭐다? 폐소 그때부터. 이건 조금 어려운 판례야. 이건 조문 있는 게 아니에요. 판례입니다. 그래서 소 제기된 때가 아니고 뭐다? 패소 그때부터. 다음 미움입니다. 갑은 노트북을 뭐해서? 절취해서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을에게 뭐해서? 소가 노트북을 을한테 뭐했어요? 자, 속았다고 그랬죠? 사기야 사기. 사기는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따라서 도둑놈은 누구한테? 을을 상대로 점유회수 청구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맨날 제가 사기자, 습득자, 도둑이 있었지. 사기친 자한테는 몇 점 못 던진다. 그게 점유회수라고.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러면 맞는 지문은 기억하고 뭐다?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요 좀 어려워.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사법고시에서 이렇게 출제를 해. 응? 중개사에서는 이렇게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기출문제 갖다 놓은 걸 거야 아마. 그래서 11번 니은 하나 좀 참고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다음 127페이지 13번 갈게요. 자, 점유자 무슨 자? 점유자 회복자 201조, 202조, 203조 낸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이 뭐죠? 점유자 회복자 서로 계약관계다 계약관계가 아니다. 이건
계약 관계가 아닐 때 하는 얘기예요. 자, 점유자 첫 번째 선의 점유로 했으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보다 취득권이 있다. 에? 그럼 악의는 안 되겠지. 그다음에 멸실 훼손이 있어요. 뭐요? 돌려줄 때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두 가지 나눠요. 뭐하고 뭐? 응? 소유사가 있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는 선의일 때는 그냥 현전 있는 그대로 응? 현전 그대로 넘겨주면 되고 악의는 응? 전 배상 해주면 되겠죠? 다음 타주는 소유사가 없었기 때문에 타주는 돌려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전부 다 뭐예요? 전 배상하도록 돼 있다. 세 번째 돌려주면서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 있죠? 비용 필요비하고 뭐야? 윗비 상환을 달라. 예? 요거는 이제 특징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인정되는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몇 조? 203조. 그래서 한 문제 분명히 나올 것이다. 여기서. 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하는 것이 뭐다? 추정되지만, 그죠? 권한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지면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은 깨어진다. 자, 밑에 기억 해설을 보세요. 민법 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뭐가 되고? 추정되고 권한 없는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해서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이 뭐예요?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 깨어진다는 얘기는 틀렸겠네. 그죠? 밝혀졌다 해서 선의점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틀렸고 니은 선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대해서 오신할 만한 뭐가 있을 것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맞는 지문. 디귿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그 지출한 통상 필요비 상환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3조에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즉 203조 1항 달리 적기 때문에 틀렸고 를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하기 위해서 계량하게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 증가가 뭐요? 현장에서 여기 조심할 것이 회복자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택?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상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디귿 니을은 조문을 낸 거야. 203조를. 몇 조? 그래서 203조 저거 열심히 한 다음에 저거 다음에 또 같이 연결된 게 뭐 있다고 그랬어? 이거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에 가진 거 있잖아요. 626조. 어? 자, 13번은 니은 리을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14번 갈게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만 딱 낸 거죠. 1. 을의 점유 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무슨 자이므로?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두 번째, 을이 갑을 기망해서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모았다. 인도 받았다.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맨날 이게 사기자, 습득자, 도둑이 있었잖아요.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니까 204조는 못 던지죠. 몇 조는 던질 수 있다. 210. 3조는 던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뭐 했다? 침탈했다. 갑은 침탈 단어부터 몇 년? 1년. 그죠? 1년 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이게 출소 기간이죠? 네 번째,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누구한테? 병한테 인도를 했어요.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때 무단 전대를 기억해 내라. 뭘요? 무단 전대하면 을이 병한테 뺏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204전을 못 던지지. 근데 몇 조? 213조는 던질 수 있단 말이야.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다섯 번째,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뭐하노? 침탈한 을이 이를 누구한테? 선의 병한테 임대했어요. 이 선의 병은 선의 특별 승계인이에요. 그러면 204조 이행에 따라서 갑은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 204조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14번은 몇 조에 입각해서 204조만 딱 된 거야.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1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실제 시험에서 이것을 봤어. 그냥 왜 버리고 패스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읽는다. 왜? 그거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가. 여기서 만약에 5분이 걸렸다, 한 7분 걸렸다 그러면 별로 효과적이를 못해. 답이라도 찾으면 되는데 답도 못 찾았다 그러면 굉장히 뭐야, 쇼크를 먹습니다. 충격이 크단 얘기야. 그럼 그 다음 문제 풀면서 뭐야, 불안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을은 갑수의 미등기, 과수원, 가옥 및 창고를 뭐하던 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의 이것을 을이 뭐하다가? 관리하다가 그 다음 누구한테? 병에게 이를 자기 것이란 모여서 속이고 뭐야? 팔았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매각했다는 거예요. 연도수가 뭐라고 됐어요? 2000년도 됐어요. 그죠? 자, 을은 소유를 믿은 병은 2000년, 그죠? 2001년, 그죠? 또 2002년 뭐했다고? 사과를 수확했다. 이 사과가 뭘까? 맛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빨리 아, 이거 뭐구나, 이 사과는 뭐구나, 과실을 취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했던 자지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권 있다는 얘기했지.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돼서 훼손된 가옥 일부를 30만 들여 뭐했고? 응? 몇 년도? 2001년도에 가옥을 뭐했다고 했어요? 수리했다고 했어요. 자, 수리해서 30만 들여 수리했고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뭐했다? 개조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2002년 그죠? 1월 어느 날 병이, 그죠? 병이 창고에서 뭐하다가 실수로 창고 일부가 뭐했다? 창고 일부가 뭐했다? 불탔다. 그죠? 화재가 났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멸실 훼손시켰구나. 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수리함에 들었으니까 뭐야? 아, 비용을 뭐야? 지출했구나. 네? 필요비도 지출하고 그 다음 뭐야, 거기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했으니까 뭐야, 유입비 했단 얘기지. 자,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누구는? 갑은 몇 년도에? 2002년도에 뭐였습니까? 응? 갑은 4월 1일
병을 상대로 해서 뭐 했습니까? 응? 소를 제기했다고 그랬죠? 청구성 제기했고요. 2003년 며칠? 2003년도에 뭐 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죠? 이게 돼 있네. 그 다음 이제 밑에 풀어가는 거예요. 자, 1번. 자, 갑은 병에게 민법 202조에 의해서 창고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이 비가, 병이 자주점이야, 타주점이야? 응? 을을 믿고 들어왔으니까 병은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니까. 자주점이는 아까 뭐 했어요? 어? 선이, 악이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판단해? 그러니까 거기 전 배상하면 안 되지. 뭐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현존 그대로 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손해 틀렸고, 두 번째,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이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보세요. 아까 이런 얘기 했지. 지금 과실 취득한다고 그랬지. 그죠? 그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언제 소를 제기했어요? 응? 2002년 4월 1일 소를 제기했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폐소했어요? 폐소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 요건 선이 악이야? 요건 악이지? 그러면 폐소, 소, 제기되기 전까지는 선이지? 어? 그럼 소, 제기되기 전까지는 선이니까, 그건 과실 취득권이 있고, 소, 제기된 이후, 취득한 거 있지? 그거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근데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면 안 되지?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면 안 되지? 어디? 소, 제기되기 전까지만 과실되는 것이고, 소 제기된 이유는 뭐다? 악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과, 그래서 틀렸다. 세 번째, 부엌 계좌로 가옥 증가가 현존하고 있죠. 병 선택에 따라, 아우, 병 선택하면 안 되지. 응? 점유자 선택이 아니지. 누구? 회복자 선택에 따라 들어가죠. 선택은 누가 한다? 회복자. 네 번째, 위3의 경우에 만약 뭐라면, 병이 악이라면 비용상한 청구할 수 없어요? 선악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 병은 뭐죠? 2001년 늦가을 뭐라고 씁니까? 가옥을 수리한 비용 있죠? 이 가옥 수리 비용은 필요비예요. 무슨 비? 그러면 과실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우. 아까 15번의 3번은 유익비고, 무슨 비고? 가옥 수리한 건 뭐다? 필요비야. 그럼 필요비는 203조 1항에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은 필요비죠. 그럼 과실을 취득했잖아. 지금 2001년 사과를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옥 수리비는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15번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거기 가옥 수리 있잖아. 그건 뭐고? 필요비고. 그 다음에 거기 뭐요? 부엌 개조는 뭐다? 유입비. 그러니까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하거든. 그냥 문장으로 낼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읽다가 연도 쓰고 뭐 날짜 쓰고 뭐 하다 보면 그 시험지에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머리 멍해지는 거야.
그때 이런 거 일단 뭐 해버리고? 패스하고 나중에 시간 남다 싶으면 그때 뭐야? 보는 게 요령이라는 얘기야. 그죠? 15번은 5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자기 스타일로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